한 큰술 약간 안 되게 넣고 국장도 볶아줘. 바로 안녕하세요, 목사부TV 영영옥입니다. 자, 역시 오늘도 맛있고 쉬운 요리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양파 돼지고기 볶음인데, 돼지고기는 제가 앞다리살, 그 코스코에 하면 이렇게 팔잖아요, 덩어리 찌개용으로. 그걸로 한번 볶아보려고 해요. 뭐 굳이 뭐 삼겹살 이런 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있으니까 요거 가격이 좀 싸거든요. 그리고 길이 너무 많지도 않으니까 또 양파랑 또 굉장히 어울려요. 그래서 요걸로 한번 볶는데, 재료는 양파랑 이 고기만 있으면 되는데, 보통 마늘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양파 자체가 향신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양파 들어가기 때문에 마늘도 제가 뺐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두 가지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소스는 굴소스, 요 하나로 제가 볶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좀 매콤하게 만들어 볼까? 그래서 약간의 두반장을 또 준비했습니다. 두반장도 약간 넣고 살짝 매콤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번 꼭 보시고 따라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양파는 반 자르고 약간 뿌리 부분은 좀 잘라주세요. 제거해 주신 다음에 그냥 식사로 풀면 됩니다. 이 양파 하나, 중양파 정도, 조금 큰 걸로 하나 딱 준비했고요. 그리고 고기는 좀 큼직하거든요. 이게 잘 썰어놓은 거라서 이거를 잘게 좀 한 입에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뭐 이대로 크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좀 작게 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고기 쓸고 양파도 준비가 됐습니다. 자, 팬에 기름을 넣고 먼저 고기를 볶아주세요. 고기를 넣고 익혀주는데요, 여기에 굴소스 한 큰술 약간 안 되게 넣고, 두반장도 한 작은술만 넣고 볶아줘. 고기랑 같이. 왜냐면 여기에 향신료를 제가 안 넣잖아요. 마늘도 안 넣고 뭐 술도 안 넣기 때문에 이 두반장의 그 매운맛, 그 다음에 굴소스의 여러 가지 이 맛이 고기 안에 스며들게 하면서 고기를 완전히 익혀내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의 잡내가 훨씬 더 줄어들죠. 이게 뭐 고기가 잡내 없는 경우도 많죠. 이제 여기 바삭 익혀주면은 고기가 훨씬 더 맛있게 됩니다. 자, 고기를 한 1분 정도 바삭 볶아주세요. 볶아준 다음에 바로 양파. 자, 양념은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양파만 넣고 볶아주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고기 안에 들어간 두반장이랑 굴소스가 양파 안으로 또 스며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섞어서 양파가 어느 정도 숨겨왔다. 바로 완성된 거예요. 바로 접시에 담아주면 됩니다. 바로 접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양파 돼지고기 볶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양파 볶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반장을 약간 넣어서 살짝 매콤하게 했거든요. 색깔도 좀 약간 매콤하게 보이죠. 맛있다. 저는 그 두반장을 넣을 생각 없었는데, 벼랑간 촬영하기 전에 만들기 직전에 생각이 나 두반장을 넣었거든요. 두반장 넣은 게 또 굉장히 또 다른 맛, 살짝 매콤한 것 같은데 되게 맛있어요. 매운맛은 또 안 나요. 살짝 그런 그 매콤한 그 느낌이 있잖아요. 굉장히 좋네요.
얘는 덮밥으로도 굉장히 어울릴 것 같아요. 이대로 밥하고 같이 먹어도. 물론 술안주도 굉장히 좋은데, 오늘은 제가 술을 안 마시니까 덮밥으로 내가 추천하고 싶어요. 아 진짜 덮밥 먹으면 반찬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반찬 뭐 이런 거 안 해도 이 자체가 맛이 좀 굉장히 맛있으면서 뭔가 좀 그 느끼하지 않고 좀 강렬한 그런 맛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찬 없이도 밥이랑 같이 비벼서 요거 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오 진짜 만들기 어렵지 않잖아요. 재료가 일단 간단하니까 뭐 고기랑 양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저는 뭐 그냥 꼬투리 그 찌개용 고기를 좀 잘게 썰어가지고 했는데 다진 고기도 괜찮고 뭐 삼겹살이나 뭐 아니면 뭐 등심 이런 거 다 돼요. 목살 괜찮고 썰어가지고 양파랑 볶는데 뭐 양파 중양파 아까 크게 보셨죠? 그 정도 하나 그다음에 고기 한 뭐 100g 정도 좀 더 넣으셔도 되고 고기 썰어가지고 먼저 볶다가 볶을 때 거기다가 두반장 반 큰술에다가 굴소스 한 큰술 조금 안 되게 넣고 완전히 고기를 많이 익히는 거야. 한 1분 정도 볶으면 고기가 완전히 익으면서 안에 있는 기름이 또 내뱉겠죠. 내뱉으면서 양념을 좀 배는 거예요. 굴소스랑 두반장에 진한 맛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기의 그 잔내가 훨씬 적게 나옵니다. 뭐 그래도 난 고기 잔내가 나는 것 같아. 그럼 거기다가 청주 같은 넣으셔도 돼요? 안 넣으셔도 돼요. 그냥 이대로 바삭 볶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양파를 넣고 그냥 볶으면 돼요. 아무것도 양념 다 되어 있으니까. 양파가 약간 그 살짝 익을 정도만 볶아줘서 접시에 담으면 그날의 술안주 혹은 밥반찬 뭐 다른 반찬 전혀 필요 없이 이것만 먹어도 완벽한 하나의 요리 양파 나오고 하나의 요리가 완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따라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맛있는 요리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